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IB방 센터장 기한스님입니다. 정치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멍멍이 난장판이라 말하겠어요. 41 국민이 너를 버리고 말겠지요. 서로가 헐뜯다가 모두가 주저앉아 올 테니까요. 여러분, 요즘 많이 시끄럽죠? 선거하면 가려서 뽑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뽑히기 위해서는 상대가 있죠. 대립한다는 것이죠. 이 대립에는 당마다 내거는 고호가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부터 64년 전 1960년도 선거에서 자유당과 신민당이 대립했는데 이때 민주당에서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를 내걸었고요. 자유당에서는 갈아봤자 별 수 없다. 구간이 명관이다로 아주 직설적인 구호를 외쳤습니다. 지금 방송하는 이 지한스님은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 첫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15번째 선거를 맞이하게 됩니다. 매 선거 때마다 내거는 고즉 슬로건이 비슷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기호 1번인 더불어민주당의 슬로건이 못 살겠다 심판화됩니다. 정권 심판 국민 승리로 64년 전 신민당에서 내걸었던 못 살겠다 갈아보자를 소환한 것 같습니다. 기호 2번인 국민의힘의 슬로건은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 지역구 의원이 254명이고 비례대표가 46명을 우리는 선출합니다. 특히 지역구 254명 선출에 이번에는 699명의 후보가 등록해서 2.75대 1의 경쟁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보가 못 살겠다 심판하자 국민의힘이 합니다로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세간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여당이 유리하고들 합니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을 보면 1985년도 4월 26일날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무려 84.6%의 최고의 투표율을 보였고요. 2008년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46.5%의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총투표율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엔 연령대의 투표율이 보수와 진보의 유불리의 관계가 더 깊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대 선거를 보면은 각 당마다 나이가 든 어르신 노인 복지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나
청소년 문제의 복지를 들어본 적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엔 무언가 다를 줄 알았는데, 선거의 선진화는커녕 몇십 년 후퇴한 인신 공격이 난무하고 헐담을 일삼는 정치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투표권을 한 살부터 준다면 아동, 청소년, 복지 문제가 난무할 텐데요. 투표에 관계 있고 꼭 투표에 참가할 연령대를 노리는 정치인들, 이제는 그 사고 방법을 좀 뜯어고치고 정치 선진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수는 줄이고 복지 사회는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은 3살짜리 어린이들이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공약이 난무한 멍멍이판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있는 그 옛날 어떤 정치인이 세수 없는 복지는 허구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팽당한 정치인도 있습니다. 세수가 없이 어떻게 복지를 하겠습니까? 복지한다면 그냥 돈 찍어서 우리한테 노인 복지에 얼마 주겠다 주겠다 하면은 그냥 주는 줄 우리가 알고 있죠. 아니요. 우리가 세금 낸걸 우리가 도로 받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퍼줍니까? 아니잖아요. 선거라는 게 아마 그런가요? 아니면 지금 전 지구촌의 제정신들이 아닌가 봅니다. 정치 선진국이란 미국의 11월 달 대선이 있습니다. 공화당 등 민주당, 양당의 정치는 어디로 사라지고 민주당의 현역 대통령 바이든과 전번 대통령이던 트럼프가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인신 공격으로 들썩이고 있으니 우리도 그 뽐을 본 거는 아닌지 하는 노파심도 생깁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스님은 정치에 그렇게 관여를 하고 어떻게 하고 아니요. 저는 어느 정당이나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하는 거 아닙니다. 종교 성직자로서 어느 편에서 유불리를 가리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자유민주주의를 이라는 길인가를 논하고 그릇된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정치란 것은 독선이 아니라 여와 야가 있어야 되고, 둘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논하고, 서로 주고받는 협치, 즉, 딜이 있어야 되는 게 현실 정치인 것을 다 알면서도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독선은 반민주적인 정치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좌대우는 30대 35로 그 언제부턴가 나누어져 있어서 투표율이 근간에는 60% 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정치를 바꾸려면은 정치인들 욕하지 말고 투표에 무관심한 40%의 우리 국민이 투표에 참가해야 됩니다.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조건 투표장으로 가셔서 투표를 하시는 것이 우리나라 미래를 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 속담에 Today is the first day of the rest of our tim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은 우리의 남은 시간의 첫날이라고 해석됩니다. 바로 오늘 지금은 옛날 지난 게 아니고
앞으로 내가 이 지구상에 남아 있을 그 시간의 첫날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정치인 그분들 잊어버리고 4월 10일은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의 첫날이라 생각하시고 우리의 남은 시간에 우리나라와 나의 자유민주주의를 맡길 인재를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논합니다. 미국 속담입니다마는 Today is the first day of the rest of our time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See you again.